오빠 이거를 한쪽은 얘는 이렇게 뒤로 넘기고 가야 돼? 오. 재밌니 상황이? 웃기죠. 자, 사람 만들어 갑시다. 번화가로. 재밌니? 아, 웃기죠. 저는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아, 이거 피해자 가해자가 없죠.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여기서도 내려. 저기 횡단보도 건너. 여기서 걸어가라고요? 어. 일단 경찰 오면 안 돼.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 가능하지 않아? 이상한 사람 있다고? 제가 길 가다가 봤어도 신고했을 거예요. 자, 3만원 벗겠습니다. 형이야, 너 완전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야 돼. 근데 얼굴 보면 엄청 예뻐. 얼굴 화장해줬어. 화장까지 했다? 보이니? 잠깐만, 앵글 한번 보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본인 모습 보고 본인이 충격 먹다니. 자, 둘, 셋!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계속 미친놈 우리 신고 다닐 것 같은데? 여장을 하고 혼자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야 됩니다. 너무 인생 네컷 찍으려면 너무 메인 스트릿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됐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죠. 인생 네컷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여기 찾았어. 야, 나랑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아 줄래? 좀 가까이 붙어주면 안 되겠니? 아, 싫어. 안 돼. 형이 쪽팔리니? 아니요. 형이 쪽팔리지 않지? 아니, 형이 추워서 그래.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가자. 어깨 동무하고 가자. 그래. 후. 자. 여기 있네. 오. 이걸로 페이크 치면 안 돼? 이걸로 페이크 치면 안 돼? 페이크 같은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람 많은 메인 스트리트로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기는 방이 먹자 골목입니다. 저 구독자가 좀 많이 생겼는데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 빠져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 쭉 가면은 여기 타멘탐스 커피 있지? 거기서 잘 전해야 돼. 뭔가요? 너무 창피하다 지금. 아니야, 괜찮아. 아, 씨. 저기 있어. 계속 도망갔어. 야, 솔직한 마음은 나도 지금 도망가고 있어. 너무 창피한데? 너무 창피한데 지금 사람도 너무 많아. 솔직한 마음은 나도 지금 도망가고 있어. 잘못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아, 나 알아본 사람 아무도 없겠지? 가봅시다. 네, 괜찮아요. 태연이가 지나가면서 저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간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스케이트보드 타고 올걸. 에라 모르겠다. 약간 혼자 사진 찍는 느낌인데. 찾았어. 아, 참 경찰.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대. 자, 가봅시다. 혼자 왔어요? 아, 핑크 배경이네. 가봅시다. 한 장. 한 장짜리는 없나? 굳이 두 장을 뽑아야 되는 건가? 잘못된 거야. 아, 이거 나쁘지 않아요. 수염이 있는 거 말고는 좀 나쁘지 않은데 일단 성공. 아, 이거 못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못 나간대. 아, 못 나올 것 같은데.
경찰 안 왔어? 알았다. 경찰 안 왔어? 찍긴 찍었습니다. 찍긴 찍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깜빡하고 옷을 안 가지고 나왔대. 됐네. 쪽팔려? 형이 쪽팔리니? 살짝? 경찰 안 왔니 아직? 되게 정신 나간 사람 있어요. 귀여워. 왜? 아무거나 해? 형 아이라인 같은데? 한쪽만. 일부러 한쪽이 포인트야. 밥먹 이러고 밥 먹으러 왔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왜? 싫어. 이러고 밥 먹으러 왔다. 아니야. 그럼 다른 테이블에 앉아. 나 태우랑 지원할래. 얘들 지금 뭐 나겠네 나. 잠깐만 해주세요. 끝이야. 나 지금 도망가나 그랬지. 태호야. 태호 어디 갔어? 태호 도망갔어. 태호 어디 갔어? 지금부터 쪽팔렸나 봐. 됐지? 우리 봐야 봐. 자, 어떤 느낌이야? 컨설트네? 아, 제발 우리 밥 따라 먹자고. 제발 부탁이야. 어서 줘. 나 진짜 싫어. 형 근데 진짜 정신 나간 사람 같아. 맞아. 빨리 와. 정신 나간 사람들. 좀 갖다 줘. 그만해. 안에 꼭 찍어야겠어?